하신 우리 김태호 국회의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국민의 힘으로 출전하시는 우리 도의원, 군의원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 모두 한 발짝만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크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큰절 하실 필요 없고요. 목매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 파이팅! 경남도 농수산국장 등 요직을 거치시면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4.5기로 제7대 함양군수로 재직 중이셨습니다. 자,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만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함양을 위해 뛰겠다는 함양군수 서춘수 후보님,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사랑합니까? 네! 사랑하신다면 이름 세 번만 외쳐주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자, 함양을 위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서춘수! 세계적인 함양, 잘살 수 있는 함양, 부자 함양,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서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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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가오는 6월 1일, 함양의 역사를 바꿔주실 위대한 함양 군민 여러분, 우리 또 함양 군민과 손에 손을 잡고 세계적인 명품 고장 함양을 만들어갈 국민의힘 함양군수 서춘수 후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주세요. 서춘수, 서춘수, 서춘수. 앞쪽으로 함께 가자. 전국 최다 높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4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지난 4년간 우리 함양의 행정을 잘 이끌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무소속으로 4년 5기 지난해 입성을 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날에는 우리나라를, 우리 한국을 새롭게 바꿔보자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힘이, 바로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탄생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출발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소속으로 향하면서 또 지난해는 무소속으로 간 군대에서 행정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저는 지난 국민의 힘 군수 후보 경선에서 국민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로 국민의 힘 함양 군수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당 정부와 손을 잡고 우리 지역 출신인 김태호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함양을 발전시키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의 편에 서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일을 해보니까 솔직히 기간이 짧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전임 군수들이 못다 이룬 사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코로나가 발생해서 여러분들 생활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시원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만 믿고 다시 뛰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국민 여러분, 정말 바쁜 논문제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신 데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역구 김태호 의원님을 우리는 다 함께 중앙에 돈을 많이 가져오도록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